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하 벙커입니다. 핵쉘터라고 불리는 이 벙커는 사실 지진이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핵쉘터의 공사비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성사된 계약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판매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일본인만큼 일본인들의 불안이 더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4월 북한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단둥을 찾았을 때 기차역은 북한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다. 5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평양. 봄철 관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1박 2일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버스 밖으로 보인 거리는 깔끔하고 한산했다. 한참을 달려 한반도 군사 분계선에 위치한 판문각에 도착했다. 분단의 상징인 남북 공동 경비 구역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관광객들은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회의장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만난 북한 군인은 미국을 향한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다. 만일 미국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경멸시탄할 것입니다. 북한은 회의장을 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물 곳곳에는 남북회담 당시의 사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평양의 모습은 어떨까?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전차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최근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영어가 쓰인 택시도 등장했다. 지난 4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이 예고됐다.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하지만 북한은 평온해 보였다. Now we're here on this street. It's completely closed of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re moving in here. All sign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ill probably be here. 태양절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은 외신 기자 100여 명을 초청했다. 평양의 신시가지, 여명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노동당 시대의 대기념비로 웅장 화려하게 일떠선 여명거리 준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외신 기자들에게 근접 촬영을 허락하며 체제 선전에 나섰다. 준공식장에는 당정군 최고위층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70층 아파트와 다양한 상업시설이 갖춰진 여명거리. 김정은은 경제력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을 부른 것이다. 김일성 광장의 화려한 복장에 평양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 행사에 동원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 속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이 태양절에 어떤 이벤트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렸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무자비한 핵 선제 타격으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